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을 보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잘 보셨나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이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비원이 쭉 돌아보다가 어느 한 방에 들어가서는 Hey, there are three of you. What's the other guy? 라고 말하죠. Hey, 야, there were 무엇무엇이 있었어. Three of you. 자, three of you는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한국의 수도는 어떻게 말한다 배웠었죠? 한국이라는 전체 안에서의 부분, 수도. 그래서 이 of를 이용하여 수도 of 한국, the capital of Korea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of는 부분 of 전체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three of you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you, 너희들 전체, of의 부분, three, 세 명. 너희들은 전체 세 명이었다 라는 의미겠죠. Three of you. 너희들은 전체 세 명이었어. Hey, there were three of you. Hey, there were three of you. Hey, there were three of you. Where are the other guys? 자, where? 어디에 있니? The other guy. 다른 사람. 다른 한 명은 어디 있지? Where's the other guy? Where's the other guy? Where's the other guy? Hey, there were three of you. Where's the other guy? Zero body count. 이렇게 말했더니 탐 크루즈와 그의 동료 크리거가 경비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크리거가 경비원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탐 크루즈가 크리거의 손을 잡으며 Zero body count. Zero body count. Krieger, zero body count라고 하죠. Krieger, zero body count. 여기서 body count는 특정 미션 안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뜻해요. 그래서 body count라고 하면 사망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zero가 붙었어요. zero는 이 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죠. 그럼 zero body count라고 하면 사망자는 없어야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Krieger, zero body count. 그만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돼. 그랬더니 크리거가 We'll see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이에요. 자, we'll see. We will see의 줄임말로 we will 우리는 뭐뭐 할 거야. see 보다. 직역하면 우리는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좀 어색해요.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하니까. 이 말은 곧 보겠지 하는 의미로 우리말로 의역하면 지켜보자 또는 지켜볼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탐 크루즈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으니 두고 보지 라고 경고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해 주었네요. 자, we'll see. 지켜보자. 지켜볼게. 다들 잘 아시겠죠? 그럼 영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Hey, there were three of you. Where's the other guy? Zero body count. We'll see. Hey, there were three of you. Where's the other guy? Zero body count. We'll see. 어때요? 내용을 알고 보니 훨씬 더 잘 들리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오늘의 댓글, 다음 영상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와 함께 해석을 적어주세요. Mark my words. Eventually you will tell people what you did. I will see. Yeah, we'll see. I will see. Yeah, we'll see. I will see. Yeah, we'll see.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